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친구와 은퇴에 대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나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 이유는 뭘까? 아이고, 돈 문제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 돈 없으니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겠지만,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무슨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직 부족하다면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해도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아유, 산 입에 겁이 줄치겠어? 야,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 거야. 걱정하지 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지금까지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는 반포기의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하네. 아유, 그건 너무 적다. 20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에이, 난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떡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야,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진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 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보았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얘기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의 나,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게 말이죠. 현실성이 있게.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이네 20억이네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지난 2019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5.9%가 갑작스럽게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런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안 하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